근데 여러분, 저희가 뭐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 피해지 저희가 100번 잘못했죠. 진짜요? 진짜로. 그건 네, 이건 맞죠. 이건 맞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와서 뭐 갑자기 이거를 뭐좀 무마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그때 있었던 그렇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저희가 뭐 억울하다, 저희는 그때 뭐 문제가 없다 이건 시켜서 한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달라. 그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G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직 기억나지? 우리를 완전 진짜 개 VIP로 자 여기 가지고. 대참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참사 시작. 그래 딱 하고 있는데 그래 들어가서 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느꼈냐면. 모든 직원이 나와서 인사했어. 모든 직원 나와서 인사했어요. 그 도파라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그 여기서 그래가지고 YYTV가 경쟁력에서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1등을 못을 박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거죠.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들 오면 그 YYTV는 무조건 중국에서 1등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도파빨 때문에 약간 우리가 테스트 방송을 했었는데, 도파빨 때문에 약간은 봤어요. 네, 약간은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약간 몰락했지. 아, 그러니까. YYTV 쪽에 몰락했지. 근데 이제 YYTV가 그렇게 말했어요. 도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사업을 해보겠다. 너는 이제 중국 말고 한국에서 그냥 한국에서 플랫폼을 한 개 차려라. 플랫폼을 한 개 차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쪽이. 그렇지. 왜냐? 우리가 지원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강남으로 갔냐? 도대체 왜 광남 15층 빌딩으로 왔냐? 여기도 그 중국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지. 중국인들이 어디에 왔을 때 허영심이 굉장히 가득해. 맞아, 겉멋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야. 나랑 내가 봤을 때 비슷해. 겉멋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구로회사 그냥 한 층에 한 건물 쓰고 있었는데 그 원래 2층으로 높이려고 했었는데 중국에서 안 된다. 가장 한국에서 가장 땅값 비싼데 가장 좋은 데로 가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제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의 참사. 강남에서 땅값 제일 비싼데 갑자기 15층 빌딩으로 갑니다. 야.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진짜 삐까뻔쩍해. 막 회사에 막 레스토랑 있고 막 방송실 다 있고 있는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층 없습니다. 2층 없습니다. 2층 공사 중, 3층 공사 중, 4층 공사 중, 5층 공사 중, 6층 공사 중, 7층, 8층 방송실, 9층 공사, 10층 공사, 11층 뭐 프로게이머 식소 다 없고 15층에 이제 레스토랑 하나 빨랑 이거. 그 겉에서 봤을 때는 존나 가진하는 거야. 겉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걸 밝혔으면 안 됐어요. 왜냐? 쿠티비는 무조건 호화로워야 된다. 약간 호화로워야 된다. 그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겉으로 티 못 내지. 그래도 우리는 그 솔직히 말하면 난 회사 들어갈 땐 좀 멋있었어. 왜냐면 뭔가 회사 들어가면 기분도 났었고 건물 자체가 개 삐까뻔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기분은 좋았다. 근데 뭐 내 빚 좀 개살구죠 약간. 그래서 출발은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출발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정지를 먹고 쿠티비가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방송은 했죠. 이제 쿠티비 나와가지고 아 잠깐만 여기서 마지막에 G 드론 얘기 해야지. G 드론 얘기 해야지. G 드론 얘기 해야지. 너무 말해.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뭐 람보르기 썰이라고 하겠습니다. 썰하게 풀어. 예, 네, 람보르기니. 예, 뭐 제 주위에 람보르기로 몰락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예, 한 분 있습니다. 키 작으신 분. 예, 그분하고 이제 또 그때 대표님께서 저랑 계약하러 왔는데 이제 갑자기 람보르기니가 어디서 쭉 오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이제 람보르기가 딱 섰는데 파란색? 예, 네, 파란색. 설마 옛날 그분은 빨간색? 그렇게 그래가지고 설마 이게 설마 그분의 대표 차인가 딱 했는데 갑자기 람보르기니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아 계약해야겠다. 와 제가 왜냐 람보르기니 그게 금액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와 이거 무조건 계약했다. 이제 갔어요. 근데 이게 스베누를 이제 차리려고 하는데 딱 정확히 두 장이 모자랐습니다. 예 약간 100만 원보다 좀 큰 그 두 장이 모자랐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 대표님께서 바로 그냥 저 솔직히 이 정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딱 그냥 수표로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아까 검은색 딱 검은색 가면 딱 도도리 또 렌즈씨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그래서 바로 그냥 도장 빵 그냥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는. 야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게 부자들은 다르다. 수표 다 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섭외해서 제가 2억씩 갈고 다닙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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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설마 제가 진짜 돌지 않은 이상 그때 아프리카는 게 1등 1등에서 2등 맨날 치고 있었는데 제가 돌지 않은 이상 딴 데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딱 계약서에 지정해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코트비로 쭈욱 그중에서 방송하세요? 쭈욱 몰락 쭈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를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 처음 들어왔을 땐 괜찮았지? 근데 지혜를 들어갔는데 정말 실망했던 거 뭐냐면 애들이 겉에서 방송에서 봤을 땐 정말 멋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로 와 얘네한테 들어가고 싶다. 솔직히 저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때 지혜는 정말 컸으니까. 근데 갔는데 모아둔 돈은 한 개도 없고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고 랭킹은 막 1등에 1등 막 5등 막 10등 다 들어가 있는데 돈 하나도 없어서 맨날 밥 사달라고 그러고 맞아. 아니 형 돈은 얼마 그래서 아. 제가 저는 그때 그래서 서든 마케팅도 다 하고 이제 별풍도 받고 막 하니까 제가 그때 수익이 2천 3천 정도 됐어요. 와 네. 2천 3천 정도 됐는데 알고 보니까 500만원 막 600만원 막 뭐 막 300만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 뭐야 어 얘 뭐야 얘네 비좋은 게 살고지. 근데 그게 가오는 무슨 한 5천만 번 줄 알았지?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시상식 그때 잘 나갈 때 시상식을 갔는데 저는 이제 인맥이 없으니까 이제 가면서 아 랜디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는데 다른 분들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다 받아주는데 지휘단체 와 지휘단체에서 양복 쫙 빼입고 와가지고 지네 잘났다고 아 안녕하세요 자 가서 어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나 그게 아니고 진짜 그게 아니고 아니 잠깐 안녕하세요. 가오충 여러분 와 가오충 새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것은 이거 설명드릴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설명드릴 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들으신 분들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랜디 형을 보기 전에 갑자기 진소리가 저한테 이럽니다. 저희 야 상호야 내가 요새 아프리카 보는 것 중에 연달이라는 게 있는데 야 연달하는 사람이 있다 서든어택으로. 야 근데 서든어택으로 시청자 이렇게 찍기 힘든데 이 사람 찍는데 이 사람이 캠 방송을 안 하는데 진짜 목소리 존나 좋고 방송 개잘한다. 이 사람 100% 존나 잘생겼다. 맞아. 이 사람의 이름이 랜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 랜딩이라는 사람이 존나 잘생기고 연달 존나 재밌고 서든 존나 잘 서든으로 시청자 존나 많이 찍고 아, 존나 재밌긴 해. 존나 재밌어. 아 그래서 아 랜딩이라는 사람이 시상식 가서 오늘 온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랜딩입니다 해서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벙찐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아. 왠지 그런 거였어? 나도 약간 충격을 받아. 아, 그거였어? 주변 사람이냐 이런 거였어. 아 인정. 어, 아 오케이. 아, 나 진짜 내가 그거였어요. 아 오해했다. 이건 진짜 아 오해했다. 이건 왜 인정을 해야지? 우리 일단 내가 아 이해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형의 모습이 진짜 비주얼 쇼크였어. 그러니까 아 이해했다. 아 오케이. 분명히 똑같은데. 그거에는 풀어줘요. 아, 오케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 왜 풀었죠, 여기서? 네. 아무튼 그것도 얘기해, 너. 우리가 돈을 왜 못 모았냐.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500, 600, 1000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때 21살, 22살 이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돈을 못 버는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나이 때는. 그래서 모으려고 하면 훨씬 모을 수 있어요. 시청자 수 주작 그거 나중에 쿠 시청자 수 주작은 좀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쿠TV 됐을 때 얘기해드릴게요. 그거. 오늘 다 풀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돈을 왜 못 모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건 이제 저 일단 이건 거의 뭐 좀 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나도 그래 똑같아. 아, 똑같아? 저희 이제 쿠 전 지 대표님 대표님이 명언 있지 명언 근데 그 기분이 엄청 기분파세요. 기분파인데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입니다. 야 상호야 너 돈 벌고 싶니? 예! 돈 벌고 싶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만 해. 돈 진짜 나중에 20억 30억 모으게 해줄게 이럽니다 저한테 갑자기. 그래서 첫 달에 형님 저 이번에 100만원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상호야 100만원은 써야 돼. 네가 100만원을 그냥 이거를 모으지 않고 써야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세상이 보이는 거야. 써! 이랬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제가 지금 아직도 들고 다니는데 그 고야드라는 데서 지갑을 80만원 주고 삽니다. 대표님 저 80만원짜리 지갑 샀습니다. 근데 저 대표님 말씀대로 80만원짜리 지갑을 사니까 명품이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다 그런 것도 사고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사면 1000만원짜리가 보여. 다음 달 대표님 저 이번에 대표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니까 300만원 벌렸습니다. 300만원 써! 다 쓰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 300만 벌어가지고 또 명품 존나 사고 진솔이랑 막 여행도 가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계속 벌어서 한 500만 벌 때까지도 500만원? 써! 여행 다녀! 계속 여행 다니래요. 그럼 여행 다녔어. 존나했어 둘이. 존나했어. 내가 나랑 막 썰 많아. 여행썰. 여행썰도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행 존나 다니고 이제 쿠 마지막에 몰락했어. 차까지 팔고 대표님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야 내가 대표야. 대표님. 아 저 진짜 형. 진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형. 그러니까 아껴 쓰라고 했잖아. 아니야 아껴 쓰라고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었어. 아 이렇게 했어. 뭐였어. 그, 그것도 있고 너 돈 모은 거 어디 갔어? 너 돈 모은 거 어디 갔어? 돈 모은 거 어디 돈 모은 거 어디 갔어? 돈 모은 거! 그러면서 저한테 맞지? 용돈! 아 생각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용돈! 아 생각난다. 용돈 기입장을 써주시겠대요. 아 생각난다. 용돈! 저한테 용돈 기입장을 써주시겠답니다. 아 진짜 웃겨. 생각난다. 생각난다. 이 썰도 생각난다. 갑자기 생각난다. 야, 또 우리랑 좀 뭐 이, 내가 너무 빨리 아 회의실 생각난다 거기. 너무 빨리 지나느라 좀 잊고 간 게 있는 거 같은데. 거기 생각난다. 많지. 썰이 약간 좀 지나친 게 좀 많아요. 재밌는 게 엄청 많은데. 거기 생각난다. 썰이 뭐가 있을라나. 또 뭐 있냐? 또 우리 아. 우리가 어디까지 갔지? 쿠티비에 어, 쿠티비. 시작했을 때까지 나왔죠. 아, 그리고 쿠티비 약간 주작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맞아. 쿠티비 당시에는 저희는 BJ이고 경영진이 따로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주작을 썼는지 안 썼는지 솔직히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저희한테도 뭐 안 쓴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썼어. 쓴 것 같아. 어, 내가 봐도 썼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썼으면 주작기를 썼으면 진짜 병신입니다. 왜냐하면 쿠티비도 제일 잘 나갔습니다. 야, 맞아. 자, 멘트 한번 치죠. 매도 아, 형이 진짜 옛날에 별명이 뭐였냐면, 가또이었어요. 왜냐? 쿠티비 때 멜로만 틀어놨는데 4만 명이 봅니다. 아니, 정확한 수치를 알려줄게. 어. 검은 화면에 7천 명 나와. 검은 화면 7천 명. 검은 화면에 7천 명을 봐요. 멜론 틀었을 때 13천 명. 아, 생방 때 2천 명. 야, 생방 2천 명. 어, 그리고 2천 명? 녹방 때 31,144. 정확히 거의 연달이면 연달. 녹방의 달인. 시간대가 예. 새벽. 새벽. 야. 새벽에 3만 2천 명. 생방이 2천 명, 예. 녹방이 3만 1천 명. 레알 새벽에. 가또였어. 진짜로. 예. 너무 동경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직접 내가. 나는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봤어.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작인데, 주작기 쓰는 것 같은데, 주작기 아니냐 했는데, 아니래, 절대. 아니래. 거기서 내가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 아, 맞지. 좀. 우리가 진짜 저희가 BJ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회의실에서도 아 이거 진짜 한번 진짜 나쁜 말로 욕 한번 하겠습니다. 병신 새끼 아닌 이상 다 안다고 이러면서 진짜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저희를 왜 이렇게 몰락시키시냐고 막 이러면서 따졌어요. 근데 진짜 아니랬어. 화내면서 이거 봤어? 알려줘라! 알려라고! 여기 수치 다 나오잖아! 서머시에서 수치 다 나와서 돈 다 내고 있는데 뭐가 지작이야! 서머시 서머시 맞아 서머시 맞아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랬었어.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쿠티비 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 쿠티비가 만들어지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이거 이 주작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린 진짜 약간 좀 회사 그때 돈도 제때제때 안 나와서 우리가 월급 받고 있었는데 아, 창렬 여러분 이거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아, 우리가 이거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누가 썼어? 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뱃살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천개 날뜩 동작 추천 감사합니다 별풍 감사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캡틴 형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네. 그래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흐름이 끊겼잖아. 근데 진짜 쿠팀이 거기 회사 때 진짜 썰 많았어. 에어컨 안 나오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위로 못 올라가는 거 프로게이머들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요. 프로게이머 사람 같아. 프로게이머 사람 같아. 내가 이거를 프로게이머 사람 같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몇 년 전 아니지 얼마 전에 락스타이거즈 전에가 쿠타이거즈고 그 전에가 G타이거즈잖아요. 그때가 썰이 있는데 그니까 그 멤버가 당시 그 호진하고 그러니까 여러 호진이 형 프레이 고릴라 그다음 스맵 그렇게 이제 다섯 명이 원래는 아파트에서 연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쿠가 생기고 나서 프로게이머들이 먼저 갔어 거기로. 왜냐면 대표가 거기다 좋은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좋은 환경에서 연습을 해주고 싶다고. 근데 갔는데 페인트 냄새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야. 맞아. 그 세진 안 빠져 냄새. 안 빠졌었어. 내 프로게이머들이 그 세진 냄새를 맡으면서 연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또 환경 자체도 안 되는 거야. 인터넷도 맞아, 끊기고 세진 냄새 나고 페인트 냄새 나고 머리 아파가지고 안 되는 환경에서 거기서 몇 주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 그리고 며칠마다 계속 경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린 대기였잖아. 우리는 각자 집에서 대기였는데 우리가 6월달에 들어갔는데 4, 5월달부터 들어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그거를 얘기하잖아. 근데 준승했잖아 그래도. 준승했지. 그래. 근데 중간에 되게 그때 당시 그래서 갑자기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 연패 한번 확 했어. 근데 찾아보면 있어요. 되게 그 중요한 경기가 있었어.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 안쓰럽지. 되게 그래서 나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쿠TV를 만들고 있다는 게 쿠TV를 만들고 있는 게 아프리카 쪽에 귀에 살짝 들어갔나 봐. 이게 맞지? 아니야? 맞아. 이게 우리가 쿠TV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방송은 현재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안 되고 발언에 조심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들어갔나 봐. 예. 그래서 갑자기 진짜 우리도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정지가 돼가지고. 정지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세진 냄새도 있고 막 그런 게 페인트 냄새가 난 이유가 형 얘기 나온다. 아 형이 나왔지. 얘기하는 야, 이제, 가장 얘기하고 싶어. 야 말문이 막혔어 갑자기. 아니야. 야 그래야 울지 말고 얘기해. 빨리 말해. 진짜 나는 내가 우레가 진짜 뭐라고? 내가 여기 와. 근데 우레 말해도 되지. 우레가 진짜 여기 한사고 오기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굳이 지나간 일을 어차피 자기가 욕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꺼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그냥 먹고 가겠다, 욕 먹고 가겠다, 참고 가겠다 하는데 나는 굉장히 못 참겠는 거예요. 굳이 왜 욕을 먹고 가야 되냐. 그냥 그래서 어거지로 데려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우리가 좀 말했으면 그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잠잠해졌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방송 복귀한 지 1년 2개월 됐거든요 지금. 욕 존나 오지게 먹었어요. 아니 우리 애들은 다 만약에 저 때문에 영적이었으면 절 되게 원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형님 기준이 형 아 그 여름 팬 어 나 많이 봤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저한테 쏘시지 여기 말고. 진짜 여러분 지금 이상한 거 없어서 하는 말인데 진짜 여기서 쏘지 마세요. 여기 쏘지 마세요. 진짜 짜증 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제발 쏘지 마세요. 네. 아 물 좀 먹어. 어? 어 고맙다 야. 아 우레 줘 우레. 응. 나 너 그만 나 물 넣었다. 아니야. 동아기 줘 동아기. 동아기. 나 말 진짜 많이 했는데. 동아기. 동아기 줘. 했어 우레요? 아니 우레 그냥 우레 물 먹고 얘기해. 물 먹어야 돼 물 먹고. 나. 그렇지 이제. 아니 처음도 하는 말. 형 얘기 물 먹고 있어. 아무튼 여러분 저 때문에 영정이 안 당했는데. 방송 복귀하니까 나 때문에 영정당했다고 욕을 존나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오해성이 있게 뒤에 내가 다시 봐도 오해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공지를. 그래서 아 욕먹고 아 일단 뭐 아니라고 그때 방송에서 해명을 했지만 3만 6천 명 봐? 진짜요? 아니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마어마. 맞아 너무 깝쳤어 그때. 너무 깝쳤어. 그래서 이제 욕 들으면서 방송했지 그냥 하는데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이제 또 좀 고민 많이 했어요. 괜히 긁어부스러워. 긁어부스러워일까봐. 근데 여러분,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 때문에 영정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올해는 다 그때, 뭐, 그때 우리, 뭐, 그때 한 달 테스트? 뭐, 그거 했잖아.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방송 조금씩 뜸뜸해질 때마다 아. 다 공지 안 올렸는데 올해만 공지 올렸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표정이 돼가지고 차차차차. 그게 아니라 중국 방송이라고 막 적혀 있었어. 근데 우리 그 아까 말했잖아. 너희가 중국 방송할 때 그걸 얘기한 거였는데. 아, 그거랑 또 우리가 G마크를 뗐었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공지 딱 내가 보니까 되게 오해되게 썼는데. 근데 PC는 아니다. 그거를 우리 방송 영정 다 하고. 맞아. 다른 BJ가 이제 시청자 모으려고 저격을 했는데 그걸 내 공지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화면에 띄우고. 아, 이 새끼가 했다. 몰아간 거지. 파도 타기. 맞아. 물타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 네. 그래, 그때부터 우리 형이 엄청 침울해졌어, 사람. 아, 근데 내가 들었는데 그때 대표 형이랑 말한 게 있는데 우레가 이거 해명하고 싶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오히려 아, 하지 말라 했어. 하지 말라 했어. 아, 나 진짜 그게 너무 그거 해봤어. 그때 진짜 나는 저 아, 빨리 그때도 좀 빡쳤어. 내가 솔직히 빡쳤어. 그, 그건. 맞다. 내가 해명을 하려 했었는데 아, 그냥 지금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잠잠해질 거다, 다 알 거다 해가지고 일단 뭐 대표님 믿었지 씨발야 테헤란로에 건물 존나 올라가 있고 그래, 대표님만 믿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아 일단 아 나 열받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됐지 좀. 그리고 욕을 좀 많이 먹었지. 근데 진짜 우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약간 희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은 욕을 먹어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걸 또 해명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희생했던 그런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알아만 주시면 돼요. 네, 너무 이게 그 약간 눈치 없는 건 사실이고 근데 말하면 눈치 없고 네. 막 나대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싫은 캐릭터예요. 또 눈치 네. 없어가지고 또 이지러워가지고 또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야.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런 캐릭터인데 본성은 정말 착한 친구고 그리고 예. 이제 진짜 쿠TV에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자 이제 쿠TV가 됐습니다. 쿠TV 우리 정말 재밌게 방송을 했죠. 그래도 방송은 해야 되니까 근데
와 월급도 제때 안 나오고 그때는 우리 돈이 안 나와요. 뽀뽀랑 맥주가 터져야 되는데 맞아. 뽀뽀랑 맥주가 존나 안 터집니다. 진짜 팬도 팬클럽 아니 그 멸혈팬 그 형님이 얘기해줘 그,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압니까? 저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저 진짜 별풍선 안 터지는 BJ다 우리 다 안 터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정글 돌다 죽음이라는 사람이 한 저한테 한 달에 거의 한 2천만원, 3천만원씩 줬어요. 밥도 계속 사주고. 밥을 하루에 한 번씩. 비비큐 치킨 맞아, 계속 사주고. 하루에 한 번씩 치킨, 그 다음에 피자. 피자. 그 다음 피자, 뭐 치킨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해서 살찌우려고. 뽀뽀 맥주. 여러분, 뽀뽀 맥주 이제 그만해주세요. 진짜, 진짜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만해주시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왔었는데, 와, 나도 이제 좀 인생을 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받고 바로 정지. 바로 응정.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맞아, 와, 마지막 팀이었어, 마지막. 나 진짜 어떡하지? 나에게도 빛이 오나 싶었는데 나 그렇게 됐어. 근데 그랬잖아. 괜찮아. 쿠티비 와서 뽀뽀 맥주를 주실 거다. 괜찮아. 쿠티비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쿠티비 왔는데 천 개 쏘고 그다음부터 아 재미없네 안 봐. 그 형님 이제 연락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몰라요. 천사개 쏘고 어 이거 맥주가 뭐지? 맥주 이렇게 쏴야 되나? 뭐 뽀뽀를 줘야 되나? 천사개씩을 줬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썰맛이 안 난다. 썰맛이 안 나네. 빠이. 안 쏠래. 끝. 끝입니다. 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런 큰 손을 처음 놓친 거야. 진짜 억울하죠.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뽀뽀 맥주도 안 터지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기본 월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이게 기본 월급을 받으면서 연명을 했는데 월급이 또 제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마저도 난 없었어. 그러니까 이 형은 없었어요 월급이. 너 있었어? 월급. 난 있었어. 난 그러니까 이런 씨.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 월급이 아니고 그거였어. 뭐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최저 월급. 그러니까. 이 말해도 되잖아 어차피 그치? 최저 월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 최저 월급 이상으로 벌면 그건 없고 이하로 벌면 그건 주는 거예요. 그 300만 원이었어. 난 300만 원. 난 그러니까 300만 원이었는데 더 웃긴 게 난 다 아는데 얘기하는데 우린 다 300만 원인데 우레도 원래 기존이었잖아. 기존에 있던 사람이잖아. 난 솔직히 기존에 있던 사람 더 챙길 줄 알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안 주는 거야 아예. 맞아. 그거는 없어. 아니야. 야 나만 안 받았어. 너네 형 있었어. 그러니까 너만 없었다고 기대. 내가 날 시험을 받아서 말라고 했지. 내가 날 시험을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아주 오케이. 이 형은 이게 문제예요. 야, 미치겠네. 왜 맨날 가만히 있다가 빵 나와. 빵 나와요. 진짜 이상호보다 더해요. 내가. 아무튼 근데 이거 진짜 썰이 많았어. 이게 쿠우가 저희가 마지막에 망하고 진짜 이런 걸로 같이 좀 연락을 어느 정도 끊고 이런 좀 안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뭐 누구는 계약금을 받고 왔다. 누구는 월급 받았는데 난 못 받았다. 뭐 니는 얼마 받았냐 난 얼마 받았냐 이러면서 진짜 아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쿠우가 망했을 때도 프로젝트 그 진짜 판도라의 상자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랬는데 왜 월급이 늦어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유지비가 아니고 그때 그거였어. 그때 여러분 쿠가 이제 생기고 중국에서 투자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전 GE 대표님이 이제 쿠 대표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부대표 기억나냐? 부대표라고 중국인 중국인이 맨날 여기서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쉐쉐 하면서 같이 부대표님이 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초반에 이제 막 만들어질 때 오더니 이제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니까 안 와요 그분이 부대표님이 그러면서부터 그 사람이 스폰이 끊긴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대표님이 사비로 그게 했을 거야. 아마 대표 그 빌딩 세울 때 사비로 했는데 왜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건물 차리면 이거 해준다 했는데 건물 차리고 좀 한 달 있다가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연락이 끊긴 거야. 사기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적자인 거야. 왜냐면 우리한테 뭐 최저임금 다 줘야 되지. 그래서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검은색 정장 입은 사람 와가지고 딱지를 막 딱지가 다 붙어있어요. 빨간 딱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봐요 저는. 그걸 뺏겼잖아. 그거였어. 그 중국 부대표가 그거였어. 아 이제 건물도 차려졌고 하니까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투자 다 받아오겠다. 맞아. 내가 갔다 오겠다 중국.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 한국에 살았거든요. 한국에 살다가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그 다음 중국 가고 갑자기 이제 안 오니까 우린 돈은 없고 그렇지. 갑자기 압류딱지 붙고 거기서 공사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멈추고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돈 내놔라. 우리만 봐도 돈 내놔라. 여러분 진짜 우리 돈만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 돈 내놓으래. 진짜 무서웠어요. 저 방송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문 존나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왜 하니까 문을 잠그려고 해요. 네? 하니까
그때 방송하고 있었거든. 아직도 기억나. 어.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뚝뚝뚝. 네, 저 나가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 나가래. 갑자기. 네, 아니. 아, 나가주세요. 이런. 아, 나한테도 그랬어. 맞지, 맞지. 어. 왜요? 하니까. 저 문 잠그게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무서운 거야, 진짜로. 어. 네, 하고 나지. 일단 무서워가지고 나오는데. 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안 열어주는 거야. 아, 나. 돈을 안 줬다. 문 열 못 들어. 그리고 결국 방문을 잠근 게 아니고, 방문을 잠궈도 노답이니까, 8층을, 8층을 잠궜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잠궈버리니까 이게 돈을 안 준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하고, 우리한테 마주칠 때마다 돈 줘라. 돈 내놔라. 아, 근데 거기에 더 웃긴 일 했잖아요. 우레. 우레. 그때 메이플투 할 때. 메이플투 할 때 그거 얘도 맨, 했었어. 나도 했었어. 그러니까 메이플투 1등 찍겠다고 그때 문 잠그고 나오라고 했는데 우레만 유독 혼자 있어서 계속 맞아. 아니 갈 데가 없었어. 아니 갈 데가 없었던 게 여러분 거기로 이사하고 너희는 월급 받으니까 월세방에 거하잖아. 나는 씨발 돈을 못 받아. 여러분 50만원 받았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집 주변에 월세가 100만원인 거야. 최소가. 최소가 100만원이지. 나 회사에 살았어. 그래서 나 회사에서 그 방학에 얻어가지고 어디 가야 돼 그럼 내가. 야 회사에 살았다. 나는 그거 형 나 내가 여러분 제가 피아노 치잖아요. 피아노가 제 사비로 산 건데 그게 빨간 딱지 딱 붙어. 야 나도 내가 컴퓨터 내 컴퓨터 본체 주고 산 거 80만원짜리 빨간 딱지 딱. 야 나 진짜 기분이 나빠가지고 처음 봤다 그때. 내가 이걸 가지고 못 나간대. 야 나 그 와중에 무슨 생각했는 줄 아냐? 뭐. 빨간 딱지 딱 붙어 있어서 바로 주차장 내려갔잖아. 내 차에다 붙인 줄 알고. 진짜 내가 여러분 그때 제가 마세라티 그 차에 몰고 있었는데 빨간 딱지 붙인 거 보고 일단 이거 뭐고 좋댔다 이거 지하 주차장 존나 뛰어갔습니다 진짜로. 맞아 그랬지. 마세라티 붙인 줄 알고 진짜. 아 진짜.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쿠티비가 망했죠. 이게 쿠티비가 이제 왜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쿠티비가 이제 그 솔직히 15층 빌딩 한 달 임대비가 얼마입니까? 존나 비싼데 그게 안 되고 또 서버실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쿠티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쿠티비가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소주 그 가려가지고 막 막방 했잖아. 맞아 맞아. 어? 막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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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가부터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 네. 이제 드래곤볼 마냥 뿔뿔이 엄청 많았죠. 사람 엄청 많았죠.